어? 캐리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캐리랑 꼬마 캐리 언제 우주까지 갔다 왔어? 근데 잠깐만, 모탈 힘들게 우주까지 가냐? 집에 우주를 만들면 되잖아. 내 방이 우주가 된다면? 호기심 아파트 친구들, 우주에 뭐가 있을까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 그 다음에 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갔던 캐리랑 꼬마 캐리도 있고, 이제는 케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아직은 보여줄 수 없지만 이게 좀 있으면은 형광처럼 엄청 좀 빛날 거예요. 이걸로 큰 별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준비했어요. 이건 야광 스티커들인데 여기 꽈색 채우면은 환해지지 않을까요? 이 풍선은 불빛이 나는 풍선이에요. 좀 이따 불어볼 테니까 기대해줘요, 친구들.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조그매 보이죠? 근데 으아! 으아! 와, 이거 엄청 커졌어요. 작아져라! 얍! 조금 이따 구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네. 이제 한번 우주를 한번 꾸며볼게요. 쭈쭈쭈. 첫 번째 별이에요. 케빈 우주의 첫 번째 별. 띄엄띄엄 하면은 야광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별들을 모두 보호하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캐리랑 꼬마 캐리가 탔던 우주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 막아가지고 여기는 캐리랑 꼬마 캐리가 있는 것만. 친구들은 별자리 뭐예요? 케빈은 천칭자리거든요. 그래서 케빈은 천칭자리 말고 케빈만의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케빈의 별자리는 요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 눈치 빠른 친구는 알 거예요. 바로 K라고 적은 거예요. 별자리는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K까지만 썼어요.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봐야지. 우주에 기차도 있네요. 이렇게 배도 둥둥둥. 자동차도! 열기구도! 친구들은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케빈 안 믿어요. 디디딥 디디딥 우주선을 타고 우와! 지금 뭐예요? 동물 스티커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케빈만의 우주 동물원을 만들어 볼게요. 동물원은 여기 판다, 우리는 이렇게 오, 너무 귀여워. 우리 판다 친구들은 엄청 많아요. 판다가 좋아요. 우리는 펭귄. 짜잔! 케빈 우주동물원 완성! 케빈이 영어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여기 천장에 쭉 붙여놓은 다음에 자기 전에 항상 영어 공부하려고요. 짜잔! 케빈의 야심작이에요. 작은 별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큰 별이 됐어요. 이게 이제 불이 꺼지면은 환하게 비춰질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기 등 위에도 케빈이 붙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가득 이 야광 스티커들을 메웠어요. 이제 케빈이 보여준 우와! 벌써 불이 켜졌네? 아까 보여줬던 풍선인데 불어볼게요. 자, 봐봐요. 불이 꺼지면은 이렇게 이쁘게 풍선이 변하거든요. 불 켜져라! 그래서 이 풍선들은 여기 약간 커튼이 비어 보이니까 커튼으로 채울게요. 됐다. 오, 이렇게 하면은 커튼도 완성이 됐고 이거는 몇 개는 케빈 팔에 팔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팔찌로도 사용할 수 있고 훗! 우와! 벌써 야광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큰 별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맞다! 친구들! 우주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오, 우주가 깜깜하니까 케빈도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어볼게요. 어? 친구들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로 가면은 이 옷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그 전에 안경 어때요? 여기 안경 주변에 이렇게 야광봉을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우주로 출발! 짜잔!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반짝반짝 야광 스프레이 뿌렸더니 쭈준! 이렇게 빛나는 옷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는 이 안경. 파란 행성이다! 이렇게 떼가지고 목성에 넣어볼게요. 목성의 꼬린! 예! 오! 완전 큰 별이다! 우와! 오, 진짜 크고 완전 반짝반짝거리네. 우와, 진짜 이쁜 우주다! 어? 잠깐만. 아까 캐리랑 꼬마 캐리를 영상으로 봤을 때 점프를 하면 몸이 뜨던데 한번 해볼까? 좋아. 하나, 둘, 셋! 뚜어! 오! 우와! 숨도 칠 수 있고, 오, 위로도 위로도 염증하고 밑으로도 거꾸로. 우와, 이야 됐다. 이야, 오, 어, 저 별까지 수영해야겠다. 오, 우와, 이야, 우와, 내 방이 진짜 우주가 되다니. 우와, 오늘도 호기심 해결.